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입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막 입문한 분들을 위해서 이 궁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막 길도 참 막 헤매고 막 어렵죠. 그래서 이거 이런 궁 이거는 이 기물로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지만은 자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일단은 포가 가운데에 장군을 쳐야 되는데 포하고 사하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죠? 그래서 궁이 피해준다 해가지고 포가 넘어가면 장군 하는데 장기박보는 이렇게 빅장이 있습니다. 빅인데 아 빅이 돼요. 빅 궁끼리 그러면 다시 피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도라미 탑을 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포가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상길이라 궁이 못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할 게 뭐 이거 포 못 넘어가게 이렇게 방해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려 그러면 또 방해. 하하 방해만 했지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수심 정도 장군. 장군했을 때 궁이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궁은 갈 곳이 없어졌어요. 못 내려가죠? 옆으로도 못 가죠? 밑으로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이 장군만 치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하, 요 자리가 상당히 많이 써먹네요. 둘 게 없죠? 한 수 쉬면 나오면서 장 치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피합니다. 우측으로 피했을 때는 병이 입궁을 해서 자 초에서는 뭐 내려갈까요? 그럼 장군을 칩니다. 못 먹죠?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엔 또 어떻게 됐어요? 이 궁은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졌어요. 밑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럼 이 상이 또 이제 장군을 치면 끝나요. 이렇게 와서 둘 곳이 없으니까 한 수 쉬면 이렇게 장군돼서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 궁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